오, 누에는 감자 먹는 사람들. 1. 누에넨에 있는 목사관은 하얀 석회 도로를 칠한 2층 석조 건물인데 뒤쪽으로 굉장히 넓은 정원이 딸려 있었다. 거기에 느릅나무들, 산울타리, 꽃밭, 연못, 가지를 잘라낸 떡갈나무 세 그루가 있었다. 누에넨의 인구는 2600명가량 되었는데 그중 겨우 100명 정도만이 프로테스탄트였다. 테오도로스의 교회는 자그마했다. 누에넨은 장이 쓰는 부유한 소읍 에텐보다 한 발자국 뒤처진 곳이었다. 누에넨은 실은 이 지역의 중심지인 에인트호벤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도로 양쪽에 늘어선 집들의 자그마한 집합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륙을 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나 농부들이었는데 그들의 오두막집은 들판에 점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그들 조상의 풍습과 예의 범질에 맞추어서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사람들이었다. 목사관 정면 문보다 높은 위치에 A도 1764라는 검은 쇠로 만든 문자 도형이 걸려 있었다. 도로에서 곧게 꺾여져 들어온 곳에 있는 출입문은 늘지간 현관홀로 통하였고 이 홀이 집안을 둘로 갈라놓았다. 왼쪽편은 식당과 부엌으로 나뉘어지고 거기로부터 투박한 계단을 거쳐 침실들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 빈센트는 거실 바로 위에 있는 침실을 동생 코로와 같이 썼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 교회의 가늘인 첨탑 너머로 해가 떠올라 연못 위에 파스텔 색조를 가만히 펼쳐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물 무렵 그 색조가 여명때보다 한결 더 짙어질 때면 그는 장곁 의자에 앉아 그 빛깔이 마치 두껍게 덮여있는 기름막처럼 연못 위에 펼쳐져 있다가 이윽고 서서히 저녁 어스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빈센트는 부모를 사랑했고 부모는 빈센트를 사랑했다. 그 세 사람은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든 다정하고 기분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사적으로 마음먹고 있었다. 빈센트는 몹시도 많이 먹고 몹시도 많이 자고 그리고 가끔씩 히덧 들판을 그렸다. 그는 전혀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림도 그리지 않았고 책도 읽지 않았다. 식구들은 모두 그에게 애써 친절하게 대했고 그 역시 식구들에게 그랬다. 그것은 의식적인 관계였다. 입을 열기 전에 모두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내가 조심해야겠군. 이 조화를 깨뜨리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나 그 조화는 빈센트의 몸이 아픈 동안만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어봐야겠군. 텐게이트 목사가 번역했으니까 그렇게 부도덕한 책은 아니겠지? 라고 말했을 때 빈센트는 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다. 애초엔 단지 두 주일 동안만 쉬기 위해 왔지만 그는 브라반트를 사랑했고 거기 계속 머무르고 싶었다. 그는 실제의 자연을 보고 소박하고 수수하게 그리면서 자신의 눈에 비친 것만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는 전원의 깊숙한 한가운데에 살면서 시골 생활을 그리고 싶다는 욕망밖에 없었다. 훌륭한 서성 밀레처럼 농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그리고 싶었다. 빈센트는 이 세상에는 도회로 이끌려 나가 거기 묶여 살면서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전원생활의 인상을 간직하고 있고 평생토록 그 들판과 농부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어느 날엔가는 브라반트로 돌아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양친이 그를 원치 않는다면 이곳 브라반트의 누에넨에 머물 수는 없었다. 문은 열어놓든가 아니면 닫아놓든가 해야 합니다. 어떤 무게를 세우려고 노력해야죠? 빈센트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래 빈센트, 나도 무척 그러고 싶다. 너의 그림도 결국엔 무언가가 되리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난 즐겁구나.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화평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지내길 원하세요? 물론. 얼마 동안이나? 네가 원하는 대로. 여긴 너의 집이야. 넌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럼 거기에 당황하지 말아야지. 조용히 살면서 서로의 의견을 지켜주려고 노력해야지. 하지만 제 작업실은 어떻게? 제가 집 안에서 작업하는 건 원치 않으실 텐데요.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바깥 정문에 있는
가축을 가두어 놓았던 방을 쓴다면 안 될 것 없지 않느냐? 그곳 전부를 너 혼자 쓸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너한테 귀찮게 굴 필요가 없을 거다. 가축 사는 부엌과 조금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 연결된 문은 없었다. 그것은 칸막이가 된 방이었는데 높다랗게 달린 작은 창문 하나가 뜰을 내다보고 있었다. 바닥은 겨울에는 언제나 축축하게 젖어있는 진흙 바닥이었다. 여기에다 큰 불을 지펴서 이곳을 바짝 말리자. 그러고서 바닥에다 판자를 깔면 그럴듯하게 편해질 거다. 어떠냐? 빈센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것은 히덧들 방 가운데 서 있는 농부들의 오두막집과 거의 비슷한 아주 초라한 방이었다. 그는 그곳을 진짜 전원의 아틀리에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저 창문이 너무 작다면 테오도로스가 말했다. 지금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아니 아니 그대로가 아주 좋아요. 저만한 크기라면 여기서 모델을 놓고 그리더라도 그 모델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그릴 때와 똑같은 양의 빛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구멍난 나무통을 들여다 놓고 큰 불을 지폈다. 벽과 지붕의 축축한 습기가 다 마르고 흙바닥이 굳어지자 그 위에다가 나무 판자를 깔았다. 빈센트는 자신의 작은 침대와 의자와 이젤들을 옮겨보았다. 자신의 스케치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부엌과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쪽의 흰 석회벽에다 고흐라고 붓으로 투박하게 써놓고서는 네덜란드의 밀레가 되기 위하여 그곳에 자리 잡았다. 2. 누에넨 일대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사람들은 피륙을 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푸로 지붕을 얹고 진흙과 짚을 섞어 만든 보통 방 두 개짜리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았다. 그중 손바닥만한 창을 통해 한 움큼의 햇빛이 겨우 들어오는 방에서 가족들이 살았다. 그 방의 벽에는 바닥에서 3피트 정도의 높이에 벽감처럼 우묵 들어간 네모진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그들의 침대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방엔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이탄 스토브 하나, 그리고 접시와 냄비들을 담아놓는 투박한 찬장이 놓여 있었다. 바닥은 평탄하지 않았고 진흙으로 되어 있었으며 벽 역시 흙으로 만들어졌다. 바로 곁에 딸린 방은 살림방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에다 경사진 처마에 잘려 높이는 살림방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배틀이 놓여 있었다.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60야드의 피륙을 짤 수 있었다. 남자가 피륙을 짜는 동안 여자는 실패에 실을 감아주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짠 천으로 일주일에 4프랑 반의 순이익이 나왔다. 일주일간 짠 천을 공장에 가져다 주면 때로는 공장으로부터 1, 2주일 안에 새로 짠 천을 또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언질을 받기도 했다. 빈센트는 그들이 보리나주의 광부들과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얌전한 사람들이어서 그 어디에서도 반역심이 깃든 말 같은 것은 들어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역마차를 끄는 말처럼 혹은 기선에 실려 영국으로 운반되는 양떼처럼 유순하게 보였다. 빈센트는 그들과 금방 사귀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감자와 커피 그리고 가끔씩 베이컨을 살 수 있을 만큼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할 따름인 단순한 사람들인 것 같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동안에 빈센트가 와서 그림을 그려도 개의치 않았다. 빈센트는 언제나 그 집 아이들에게 줄 사탕이나 늙은 할아버지들에게 줄 담배 쌈지를 들고 갔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오크나무로 만들어진 부르스름한 갈색의 낡은 배틀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1730이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었다. 그 배틀 옆에는 쬐끄만 채소밭이 내다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 배틀 앞에는 아기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아기는 그 의자에 앉은 채 살같이 휘휘 움직이는 배틀 부엌을 몇 시간이고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형편없이 초라한 작은 방이었지만 빈센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그림 속에 사로잡아 담으려 했던 어떤 평온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는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 들판이나 혹은 뱃자는 사람과 농부들의 오두막집에서 온종일을 보냈다. 그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배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마음을 느꼈다. 불가에서 곰곰 생각에 잠긴 채 광부들, 이탄 개는 사람들, 농부들과 더불어 그 숱한 밤들을 보냈던 것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온종일 농부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목격하며 살고 있는 지금 그는 그 속에 너무도 깊이 빨려들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뜻없이 사라지는 것들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찾고 있었다. 그는 예의 인무라와의 사랑을 또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와 더불어 또 다른 사랑, 즉 색채와의 사랑도 뒤따랐다. 반쯤 익은 곡식들 파는 검은 황금빛 색조, 금빛들이 붉으스름한 구릿빛이었고 그것은 하늘의 일렁이는 코발트빛과 대조되어 최대의 효과를 낳았다. 그 배경에는 매우 투박하고 무엇이도 힘찬 아낙네들의 모습이 보였다. 햇빛에 탄 얼굴과 팔뚝, 먼지 묻은 거친 쪽빛의 옷들, 짤막아 머리칼 위에다 베레모 모양으로 뒤집어 쓴 검은 보닛, 등에다 이제를 메고 한 팔에는 채 마르지 않은 캔버스를 끼고 그가 큰 길을 따라 온몸으로 기운차게 걸어나가노라면 모든 집들의 창문 가리개가 밑에서부터 아주 조금씩 살짝 열리고 그러면 그는 어리둥절한 여인들의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부터 호된 신문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 보면 문은 닫혀져 있든가 아니면 열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옛 말은 적어도 그의 가족관계에 관한 한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목사관에서의 가정의 행복이라는 문은 언제나처럼 딱히 열린 것도 닫힌 것도 아닌 이상한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누이 동생 엘리자베스는 그를 몹시도 싫어했다. 그녀는 오빠의 궤벽 때문에 누에넨에서 결혼할 기회를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더 나이 어린 여동생 빌레미는 그를 좋아했지만 좀 따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남동생 코로와 친하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저녁을 먹을 때에도 그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가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 무릎 위에 접시를 올려놓고 먹으면서 낮에 그렸던 것들을 앞쪽 의자에 기대어 세워놓고 꿰뚫을 듯한 눈으로 찬찬히 훑어보다가는 가치도 없는 불완전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박박 찢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가족들한테 절대 얘기를 걸지 않았다. 식구들 역시 그에게 말을 거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는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생길까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맨빵만을 먹었다. 가끔씩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이름이 식탁의 얘기거리로 등장하면 그는 그들을 향하여 잠시 몇 마디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 서로가 말을 덜 할수록 탈없이 더 잘 지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 한 달쯤 들판에서 쭉 그림을 그려오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누에넨 사람들이 자기에게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들판에서 농부들이 괭이질을 하다 말고 이따금씩 쉬면서 이상하다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건 그런 일과는 다른 것이었다. 누군가 감시를 할 뿐만 아니라 미행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처음 며칠 동안에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두 개의 눈동자가 자신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는 기분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여러 차례 그는 주위의 들판을 눈으로 힐끔힐끔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렸을 때 한 여인의 하얀 치마자락이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것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또 한 번은 어느 뱃자는 사람의 집에서 그가 막 나오려는데 한 사람의 모습이 갑자기 후다닥 길 저 아래로 달려 내려가 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숲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는데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이제를 남겨둔 채 샘으로 갔다 돌아와 보니 아직 마르지 않은 물감 위에 손가락 자국이 나 있었다. 그 여인의 모습을 붙잡는데 거의 2주일이 걸렸다. 히드 들판에서 그는 바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낡은 마차가 한 대 버려져 있었다. 그가 일을 하는 동안 여인은 그 마차 뒤에 서 있었다. 갑자기 캔버스와 이제를 집어들고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채 했다. 여자가 그것을 보고 앞질러 달려나갔다. 그녀의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뒤따라가던 그는 여인이 목사관 바로 옆집으로 꼬부라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왼쪽 옆집에 누가 삽니까, 어머니? 백여만씩 가족들이 살고 있지. 뭘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도 많이는 모른다. 딸이 다섯 있고 어머니가 있지. 아버지는 언젠가 죽은 게 분명해. 어떤 사람들이죠? 그건 종잡기 힘들다. 좀 잘 숨기는 사람들이라서 말이야. 가톨릭입니까? 아니, 프로테스탄트야. 아버지가 프로테스탄트 목사였단다. 그 딸들 중 아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섯 전부가. 그런데 왜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가족은 누가 부양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부유한 것 같더구나. 그 딸들 이름은 하나도 모르시겠죠? 어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모른다. 다음 날 그는 어제와 똑같은 지점의 들판으로 나갔다. 잘 익은 밭곡식 가운데 혹은 잎이 시든 느도 밤나무의 울타리를 배경으로 나타나는 푸른색의 농부들 모습을 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농부들이 입은 아마포의 옷들은 날줄에는 검은 실을, 시줄에는 푸른 실을 짜넣어 그들이 손수 만든, 따라서 푸른색과 검은색의 격자 무늬가 진 옷들이었다. 그 옷들이 비바람에 바래고 변색되면 꼭 살빛을 띤 한없이 은근하고 아름다운 색조로 된다. 아침도 한참 지났을 무렵 그는 여인이 또다시 뒤에 와 있음을 느꼈다. 곁눈질로 슬쩍 보니 버려진 마차 저 뒤편으로 난 숲풀 속에 서 있는 그녀의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저 여자를 꼭 붙잡아야지.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이걸 그리다 말고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지 일을 단숨에 해치워버리는 그의 버릇이 차츰차츰 되돌아오고 있었고, 그는 일시에 커다랗게 분출하는 열정적인 힘으로 앞에 펼쳐진 풍경의 인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옛 그림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은 점은 그것들이 단번에 그려졌다는 것. 말하자면 위대한 대가들은 맨 처음에 단 한 번의 분놀림으로 단숨에 그려내고 다시는 거기에 손도 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모티브를 낮게 한 그 분위기와 첫인상의 순수함을 고스란히 보존하기 위해 위대한 일순의 돌격으로 그려낸다는 점이었다. 그는 창조적 열정의 열기에 휩싸여 여인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한 시간쯤 뒤에 우연히 눈길을 돌리다 보니 그녀가 벌써 숲풀 속에서 나와 이젠 바로 그 버려진 마차 뒤에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고서 왜 줄고 뒤를 따라다니냐고 묻고 싶었지만 자기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얼마 뒤에 다시 그가 몸을 돌려보니 놀랍게도 그녀가 마차 앞으로 나와 선 채 그를 찬찬히 응시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여인이 자기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한창 열을 올려가며 그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가 더욱 열심히 작업할수록 여인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싶었다. 그가 캔버스 위에 열정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의 등을 뚫을 듯이 응시하는 여인의 두 눈은 더욱 뜨거워졌다. 햇빛이 비치도록 이제를 아주 조금 돌리자 여인이 그와 마차 사이의 중간 지점인 들판 가운데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녀는 최면술에 걸린 여자 같았고 잠자면서 걷는 듯 보였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더 가까이 여인이 다가왔다. 매번 멈추어 돌아가려고 하면서도 꾸준히 앞으로 누를 길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그를 향해 이끌려오고 있었다. 그는 여인이 자기 등 뒤에 와 있음을 느꼈다. 그가 몸을 빙 돌리고서 여인의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듯한, 열에 들뜬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다스릴 길 없는 곤혹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여인은 빈센트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캔버스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다시 캔버스로 몸을 돌리고서 분출하는 최후의 힘으로 그림을 끝마쳤다. 여인은 꼼짝하지 않았다. 여인의 드레스가 자신의 웃옷에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늦은 오후였다. 여인이 그 들판에 서 있는 것도 벌써 몇 시간째였다. 빈센트는 기진맥진했고 창조의 흥분 때문에 신경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가 몸을 일으키고 여인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입은 메말라 있었다. 여인이 혀로 윗입술을 축이고 그 다음엔 윗입술로 아랫입술을 축였다. 얼마 안 되는 그 물기도 금방 사라지고 그녀의 입술은 또다시 바싹 타들어갔다. 목에 한 손을 얹는 품이 숨쉬기가 어려운 것 같았다. 난 당신 옆집에 사는 빈센트 반 고흐요. 그가 말했다. 물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테지만. 맞아요. 몹시도 가냘픈 낮은 목소리였으므로 빈센트는 거의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백여만 따님들 중에서 당신은 몇째 따님입니까? 몸이 조금 비틀거리자 그녀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몸을 바로잡았다. 다시금 그녀는 마른 혀로 입술을 축이려 애쓰면서 몇 번인가 어렵사리 입을 열려고 해보다가 겨우 성공했다. 마르고트. 그런데 여지껏 왜 날 따라다녔습니까? 마르고트 백여만? 난 서너 주일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는데? 소리 없는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녀는 몸을 지탱하느라 손톱이 살에 박히도록 그의 팔을 꼭 붙잡았고 그러다가 결국 실신하여 땅바닥에 쓰러졌다.
빈센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 팔로 그녀의 머리를 받치고 나서 그녀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겼다. 들판 너머로 막 해가 붉게 저물고 있었고 농부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빈센트와 마르고트 둘 뿐이었다. 그는 여인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름답지 않았다. 30을 넘어도 훨씬 넘은 게 분명했다. 그녀의 입은 왼쪽 끝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돌연 끝나고 오른쪽 끝은 한 가닥의 가나다란 선이 거의 턱까지 이어져 있었다. 눈 밑에는 반점들과 함께 작은 주근깨들이 나 있었다. 피부는 바야흐로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려는 듯 싶었다. 빈센트의 물통에 물이 조금 남아있었다. 빈센트는 그린 물감을 닦아내는 데 쓰는 헝겊 조각을 물에 적셔 마르고트의 얼굴을 축였다. 그녀의 두 눈이 갑자기 딱 뜨였다. 그것은 아름다운 눈이었다. 짙은 갈색의 부드러운 신비롭기까지 한 눈이었다. 그는 손가락 끝을 물에 적셔 그걸로 마르고트의 얼굴을 문질렀다. 그녀는 빈센트의 팔에 기댄 채 몸을 들었다. 좀 괜찮아졌어요, 마르고트? 그가 물었다. 그녀는 짧은 한순간 동안 그냥 누운 채 그의 청록색 눈을 그토록 인정어린, 그토록 꿰뚫어 보는 듯한, 그토록 이해심 있는 두 눈을 올려다 보았다. 이윽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짜내는 듯한 거친 허느낌과 함께 그녀는 그의 목을 두 팔로 휘감고서 그의 턱수염에 입술을 묻었다. 4.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을에서 얼마간 떨어진 약속 장소에서 만났다. 마르고트는 하얀 삼베로 만든 목빛을 높이 단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여름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에 여전히 긴장하고 있기는 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침착해 보였다. 그녀가 오자 그는 팔레트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케이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같은 것은 손톱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크리스틴에 비하면 매우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삼각 글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대개 그는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을 괜히 싫어했다. 그의 영역은 오히려 그냥 짧은 우도세다 치마를 걸쳐 입는 여자들 쪽이었다. 네덜란드의 소위 품위 있는 계급의 여자들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쳐다보기에 딱히 매력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차라리 평범한 하녀들을 더 좋아했다. 그들은 대개가 샤르댕의 그림과 정말 흡사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마르고드는 몸을 기울이고서 마치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연인 사이인 양 그래서 빈센트가 자신의 사람인 양 꾸밈없이 그에게 키스했다. 그리고서 그녀는 빈센트에게 꼭 달라붙은 채 한순간 몸을 들었다. 빈센트가 자기 웃옷을 벗어 땅바닥에 깔아주었다. 그는 삼각 글상에 앉았다. 마르고트는 그의 무릎에 기대어 빈센트가 여지껏 어느 여자의 눈에서도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빈센트, 단지 그 이름을 자기 입으로 말한다는 순수한 기쁨만으로 그녀가 말했다. 예, 마르고트.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어제 저녁 내가 한 일을 언짢게 생각하고 있겠지? 언짢게? 아니요,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기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빈센트, 어제 당신한테 키스했을 때 난 난생 처음으로 남자와 키스한 거야. 어떻게?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군요? 없어. 안 됐군요. 그렇지? 그녀가 잠시 침묵했다. 당신은 여러 여자들을 사랑했겠지, 그렇지? 예, 여자가 많았군. 아니, 그저 셋. 그리고 그 여자들도 당신을 사랑하고? 아니요, 마르코트. 그 여자들은 날 사랑하지 않았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난 사랑에서는 언제나 운이 없는 사람이니까. 마르코트가 더 가까이 달라붙어 그의 무릎에 한 팔을 얹었다. 다른 한쪽 손의 손가락으로 그녀는 빈센트의 얼굴을 장난스레 쓰다듬으면서 콧나루가 높은 튼튼한 그의 코와 벌어진 두툼한 입술과 단단하고 둥근 턱을 만졌다. 이상한 전율이 그녀의 몸을 스쳐갔다. 그녀는 손을 거두었다. 무척 늠름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당신의 모든 것이 이 팔뚝과 턱과 턱수염까지 당신 같은 남자는 처음 보았어. 빈센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거칠게 감쌌다. 바닥거리는 사랑의 감정과 흥분 덕분에 그녀의 얼굴은 매력적으로 보였다. 날 조금이라도 좋아해? 그녀가 초조하게 물었다. 예. 그럼 키스해 주겠어? 그가 키스했다. 날 나쁜 여자라고 생각지 말아줘, 빈센트. 나 자신도 어쩔 수가 없어. 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 막을 도리가 없어. 날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정말 날 사랑한단 말이요? 아니, 어떻게?
그녀가 몸을 기울이고 그 입가에 키스했다. 이 때문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농민 묘지가 있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농민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일구던 바로 그 들판에 누워 고이 잠들어 왔다. 빈센트는 죽음이란 얼마나 단순한 것인가를 캔버스 위에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것, 그저 한 움큼의 파헤쳐진 흙, 하나의 나무 십자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묘지의 풀밭이 야트막은 울타리 너머에서 끝나는 주위의 들판은 마치 바다의 수평선처럼 하늘과 이 땅 최후의 선을 이루고 있었다. 나에 관해 좀 알지, 빈센트? 그녀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거의 전혀. 사람들한테서, 아무한테서도 얘기를 못 들었어, 내 나이를. 아니? 난 39이야. 몇 달만 더 있으면 마흔이지. 지난 5년 동안 나는 30대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왔어. 사랑한다는 거야 쉬운 일인데, 마르콧.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진짜 어려운 건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니야. 누에넨에선 그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야. 20년 동안 나 몹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어. 그런데 단한 번도 사랑할 수가 없었지. 단한 번도? 그녀가 시선을 돌렸다. 딱한번 소녀였을 때한 소년을 좋아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가톨릭이었어. 사람들이 그를 쫓아버렸지. 사람들이라니? 내 어머니와 언니 동생들이. 그녀가 두툼하게 쌓인 흙 속에서 무릎으로 섰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에 흙이 묻었다. 그녀는 양쪽 팔꿈치를 거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얼굴을 거의 두손 안에 쥐었다. 그의 무릎이 그녀의 양쪽 옆구리 살에 닿았다. 여자의 인생이란 그것을 채울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할 땐 공허한 거야, 빈센트. 그렇겠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말했어. 기필코 오늘은 누군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내야지. 다른 여자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해라고 말이야. 그러다가 밤이 되면 난 역시 외롭고 비참해져. 끝없이 늘어선 헛된 나날들. 난 집에서 하는 일도 없어. 우리 집엔 하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란 시간은 모두 사랑하고픈 갈망으로 채워져 있어. 밤이면 밤마다 나는 자신에게 말하지. 오늘도 네가 살긴 살았다만 죽어 있었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옳아라고 말이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리라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겨우 버텨왔어. 나이는 자꾸 먹어 38이 지나 39이 되었지. 난 누군가를 사랑해보지도 않고서 마흔을 맞을 수는 없었어. 그때 당신이 나타났지, 빈센트.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나도 사랑을 하게 된 거야. 그것은 흡사 대성공이라도 거둔 듯한 의기양양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몸을 기울이고서 키스해달라고 입술을 내밀었다. 빈센트는 귓가에 늘어진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넘겼다. 그녀가 두 팔로 그의 목을 와락게 안고서 이곳저곳 수없이 자근자근 물어뜯으며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발레트는 옆에 놓아두고 자그마한 삼각 글상에 글탄자 농민묘지를 바로 앞에 펼쳐두고서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을 곁에 끌어당긴 채 그녀의 솟아오르는 열정의 물살에 휩쓸린 빈센트는 난생 처음으로 한 여인이 뿜어내는 사랑의 향기, 사람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 달콤한 사랑의 향기를 느꼈다. 그는 몸을 들었다. 자신이 신성한 제단 위에 받쳐져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고트는 빈센트의 벌려진 두 다리 사이에 흙바닥에 앉아 그의 무릎 위에 뒷머리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볼에는 홍조가, 두 눈에는 광채가 감돌았다. 그녀는 깊숙하게 그리고 힘겹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한꺼번에 샘솟는 사랑의 감정으로 그녀는 30살 정도로 보였다. 아무런 감정도 도통 느낄 수 없는 빈센트는 그저 그녀 얼굴의 부드러운 살결을 손가락으로 쓰다듬고만 있었는데 마르고토가 그의 손을 꽉 움켜쥐고 거기에 키스하고는 타는 듯한 자신의 뺨에다 그의 손바닥을 꼭 눌렀다. 얼마 뒤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도 알아.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까지 바란다면 너무 과분한 요구일 테지? 난 오직 나 스스로 사랑에 빠질 수 있기만을 기원했어. 누군가 날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어.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다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일이야. 안 그래, 빈센트? 빈센트는 우르슬라와 케이를 떠올렸다. 그렇죠.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뒷머리를 그의 무릎에다 가볍게 비비면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니까 날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겠어? 당신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난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고 한마디도 하지 않을게. 그냥 당신 가까이에만 있게 해줘. 당신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당신 일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물론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마르콧, 누에네네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없다면 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지 말해봐요. 유랑 삼아서라도 갈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돈이 없어서? 아, 아니, 난 돈은 많이 갖고 있어. 할아버지가 내게 상당한 수입원을 남겨놓으셨으니까. 그렇다면 왜 암스테르담이나 헤이그 같은 데로 가지 않지요? 그런 곳이라면 흥미를 끄는 남자들을 만났을 텐데. 식구들이 원치 않아. 당신 자매들은 아무도 결혼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 내 사랑. 다섯 모두가 미혼이야. 한순간 통증과도 같은 것이 그의 몸을 뚫고 달렸다. 난생 처음으로 한 여인이 그를 내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스스로 사랑하기만 할 뿐 그 사랑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그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온 가슴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한 여인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달콤한 일인가를 그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자신에 대한 마르고트의 사랑을 그는 자신에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종의 기묘하고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마르고트가 그토록 다정하고 나직하게 말한 내 사랑이라는 단 한마디의 단순한 말이 그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그는 마르고트를 끌어쥐고 그녀의 떨고 있는 몸을 자기 몸에 꼭 끌어다 안았다. 빈센트, 빈센트, 그녀가 중얼거렸다. 너무나 사랑해. 참 이상하게 들리는군요. 당신이 날 그토록 사랑한다는 말이. 그 숱한 세월 동안 사랑 없이 지내야만 했었다는 것도 이젠 괜찮아. 당신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야. 지나간 온갖 사랑의 꿈속에서도 난 지금 당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 감정을 그 누구에게서 느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마르고트. 그가 말했다. 그녀가 빈센트로부터 몸을 약간 빼냈다. 빈센트,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어쩌면 얼마 뒤엔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단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뿐이야. 그녀는 그의 팔에서 빠져나와 그가 벗어놓은 겉옷을 한쪽으로 밀어놓고서 그 위에 앉았다. 자, 일을 시작해, 당신.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난 당신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거든. 오. 거의 날마다 그가 그림을 그리러 바깥으로 나갈 때면 그녀가 따라왔다. 가끔씩 그가 꼭 그리고 싶은 바로 그 지점의 들판까지 닿기 위해 10여 킬로미터를 걷곤 했는데, 그러다 보면 더위 때문에 둘 다 지치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도착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마르고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여인은 벌써 놀랄만한 변모를 겪었다. 회색빛 또는 갈색이었던 머리칼이 이젠 생생한 블론드 빛깔로 바뀌어졌다. 가늘고 바싹 말라있던 입술이 지금은 풍만하고 붉은 입술이 되었다. 메마르고 주름 잡힌 것 같았던 살결이 매끄럽고 부드럽고 따스해졌다. 그녀의 두 눈은 점점 더 커지는 듯 싶었고 가슴은 봉긋 부풀어 오르고 음성은 새로운 쾌활한 가락을 띠고 발걸음은 힘차고 기운 차졌다. 사랑이 그녀의 내부 어딘가에 알 수 없는 샘물을 파놓았고 그녀는 그 사랑의 묘약 속에 언제나 담뿍 잠겨 있었다. 그녀는 몰래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그를 기쁘게 해주었고 그가 경탄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던 복제화들을 구해오도록 파리로 사람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의 작업은 절대 방해하지 않았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면 그녀는 그가 캔버스에 몰입해 들어가는 바로 그 열정에 함께 사로잡힌 채 곁에서 꼼짝 않고 잠잠히 앉아있었다. 마르고트는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지만 재빠르고 예민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빈센트는 그녀가 인식하지 않고서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투른 수승가가 고친다고 손보다가 완전히 망쳐놓은 크레모나체 바이올린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내가 이 여자를 10년 전에만 만났더라도, 그가 속으로 말했다. 어느 날 새로운 캔버스에 덤벼들려고 준비 중인 그에게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자신이 선택한 장소가 캔버스 위에 그대로 나타나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지? 빈센트는 한순간 생각을 더듬다가 이윽고 대답했다.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면 실패를 겁내지 말아야 하니까. 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텅 빈 캔버스가 멍청하게 나를 쳐다볼 때 그냥 거기에 달려들어
무언가 단숨에 걸어버릴 따름이요. 달려들어 단숨에 해치운다는 말이 정말 맞아. 무엇이든 당신 캔버스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나는 걸 난 본 적이 없으니까. 글쎄, 나로선 그럴 수밖에 없으니 내겐 넌 아무것도 모르지 라고 말하는 듯한 텅 빈 캔버스의 시선을 바라보면 난 온몸이 저려오거든. 일종의 도전이라는 말인가? 바로 그거요. 텅 빈 캔버스가 날 천지처럼 노려보긴 하지만 난 그 텅 빈 캔버스가 과감히 덤벼들어 너는 못한다는 그 주문을 단 한 번에 깨뜨려버리는 정열적인 화가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인생이란 것 자체가 한 인간에게 맥풀리게 하는 한없는 여백의 페이지를 보여주지 않소.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절망적으로 텅 빈 페이지를. 그리고 마르콧, 그건 바로 텅 빈 이 캔버스와 다름없는 것이오. 맞아, 그렇지. 하지만 신념과 정열을 가진 인간은 그런 텅 비어 있는 상태에 끝내지 않지.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움직이고 건축하고 창조하는 거요. 그러면 결국 캔버스는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풍부한 삶의 무늬로 뒤덮이게 되는 거지. 빈센트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르코트를 가지게 된 것이 즐거웠다. 그녀는 결코 비판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옳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행동거지가 투박스럽다거나 그의 음성이 거칠다거나 그의 얼굴에 거친 주름살이 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비난하지도 않았고 그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뜻도 비치지 않았다. 고요한 황혼 역에 그녀의 허리에 한 팔을 두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그녀로부터 공감을 얻어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자신이 했던 갖가지 일들을 들려주었다. 어째서 시장보다는 상복을 입은 농부를 더 좋아하는지, 어째서 먼지 묻고 누둑누둑 끼운 푸른 치마에다 꼭 끼는 웃옷을 입은 시골 처녀가 귀부인보다 아름답다고 생각되는지를 그는 그녀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녀는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그였고 그런 그를 그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사랑하였다. 빈센트는 자신의 새로운 입장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날마다 그는 이 관계가 깨져버리기를 바랐고 마르고트가 쌀쌀해지고 매정해져서 그가 과거에 실패한 얘기들을 그의 코앞에 들이대기를 바랐다. 그러나 무르익어가는 여름과 함께 그녀의 사랑도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완숙한 여인만이 줄 수 있는 풍만한 공감과 열애를 그에게 바쳤다. 그녀 편에서 자발적으로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음에 납득이 가지 않은 그가 자신의 실패담을 한껏 흉측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을 비난하도록 유도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한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단순한 설명으로 여겼다. 그는 암스테르담과 보리나주에서의 대실패담을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분명코 그건 실패였소. 그가 말했다. 내가 거기서 한 일들은 뭐든 잘못이었어. 그렇지 않아?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그에게 너그러운 미소를 보냈다. 상관마마 깨업 사신 일은 잘못일 수가 없사옵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다른 어느 날인가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내게 당신은 사악한 남자라고 말하던 걸 당신이 헤이그에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잖아. 그래서 내가 그건 악랄한 중상이라고 말했지. 빈센트는 크리스틴의 이야기를 했다. 마르코트는 무언가 사색에 잠긴 듯한 우스워린 눈길로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것은 전에 그의 사랑에 의해 말끔히 지워지기 이전의 바로 그 우수가 담긴 눈길이었다. 빈센트, 당신한테는 무언가 예수 같은 면이 있어. 분명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내가 그런 장녀와 2년간 살았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겨우 그것뿐이요? 그 여자는 장녀가 아니야. 당신의 아내였어. 그 여자를 구하는 데 실패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보리나주 사람들을 구하려다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한 문명 전체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크리스티는 내 아내였어. 지금보다 더 젊었을 적에 난 내 동생 테오에게 말했지. 난 좋은 아내를 못 얻을 양이라면 나쁜 아내라도 맞겠다. 전혀 없는 것보다야 나쁜 아내라도 갖는 게 나으니까. 조금 거북살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둘 사이에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화제가 등장했던 것이다. 크리스틴과의 일에서 딱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있는데 마르코트가 말했다. 당신이 사랑을 준 그 2년간의 생활이 바로 내 몫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점이야.
그는 그녀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 난 지금보다 젊었을 적에 한 말을 곧 그가 말했다. 세상 모든 일이 우연이나 뜻밖의 작은 일이나 근거도 없는 오해에 좌우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이 들수록 더 깊은 동기가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경은 그들이 일종의 어떤 숙명에 의해 오랫동안 빛을 갈구해야만 한다는 점이요? 내가 당신을 갈구했듯이? 그들은 어느 뱃자는 집의 야트막한 문간에 다다랐다. 빈센트는 그녀의 손을 따스하게 꼭 쥐었다. 거기에 답하여 보내는 그녀의 미소가 녹아날 듯 달콤한 미소였으므로 그는 불현듯 운명의 신이 어째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을 떠올렸다. 그들은 지푸로 지붕을 인 그 오두막 집으로 들어갔다.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듦에 따라 날이 조금씩 더 음침해지고 있었다. 공중에 매달아 놓은 램프가 배틀 위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한 조각의 붉은 천이 짜여지고 있었다. 배짜는 남자와 그의 아내는 실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었다. 빛을 등진 채 몸을 굽힌 그 무스름한 두 모습이 천빛골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서 배틀의 얇은 나무 쪽과 실감개에 커다란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빈센토와 마르고트는 서로의 뜻이 일치하는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그녀는 누추한 장소에서도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낙엽의 11월. 나무에 남아있던 나뭇잎들이 며칠 사이에 몽땅 떨어져 내릴 무렵, 누에넨 전체에 빈센트와 마르고트의 얘기가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마르고트를 좋아했지만 빈센트에게는 의욕과 두려움을 품었다. 마르고트의 어머니와 다른 네 자매는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려 했지만 마르고트는 그건 단지 친구 관계일 뿐이다. 함께 들판을 걷는다고 해서 무슨 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우겼다. 베게만 가족은 빈센트가 떠돌이인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어느 날이든 떠나리라는 확신에 찬 예측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베게만 가족은 거기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달랐다. 저 괴상한 방고라는 사람에게 결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으니 베게만 가족이 그의 소나기로부터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뒤에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얘기가 끄덕끄덕 나돌았다. 누에는 읍내 사람들이 왜 자신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빈센트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누구를 방해한 일도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었는데 말이다. 수백 년 동안 말 한마디, 풍습 한가지 변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이 적적한 고을에서 자신이 얼마나 기이한 광경을 자아내고 있는지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로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마침내 그는 그들의 마음에 들어야겠다는 희망을 포기해버렸다. 어느 날 그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자그마한 가게의 주인인 딤반덴 베크가 큰 소리로 그를 부르며 온 마을을 대신해서 도전을 걸어왔다. 이제는 완전히 가을이 되었으니 좋은 날씨도 끝장났군. 비인이 물었다. 그렇죠. 당신도 곧 일을 시작하겠군. 빈센트는 등에 맨 이재를 좀더 편안한 위치로 바꾸었다. 예, 지금도 일하러 들판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아니, 일 말일세. 1년 내내 하는 진짜 일 말이야? 딘이 말했다. 그림 그리는 게 제 일인걸요? 빈센트가 조용히 말했다. 이보게, 일이란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직업을 뜻하는 걸세? 지금 보시다시피 들판으로 나가는 게제 직업입니다. 반댄 베컷이 물건을 파는 게 당신의 직업이든 말입니다. 맞아. 하지만 난 물건을 팔지. 당신도 당신이 만든 것을 팔고 있나? 이 마을에서 그와 얘기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빠짐없이 그와 똑같은 물음을 던졌다. 그는 거기에 잔뜩 역겨움을 느끼고 있었다. 가끔씩은 팔기도 하죠. 내 동생이 그림 상인이니까 그 애가 사줍니다. 이 양반아, 당신도 일을 해야만 해요? 이런 식으로 빈둥거리는 건 좋지 않다고. 사람은 자꾸 늙어가는데 모은 건한 푼도 없게 될거 아니야? 빈둥거리다니요?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이 당신의 가게 문을 열어놓은 시간의 두 배는 될 거요. 그걸 일이라고 부르다니. 가만히 앉아서 물감이나 바르는 것을. 그건 어린애 장난에 지나지 않아. 가게를 차려요. 아니면 밭을 갈든가. 그게 진짜 사내의 일이지. 시간을 빈둥빈둥 헛되이 보내기엔 당신은 너무 나이를 먹었다고? 빈센트는 딤반댄 베크가 그저 온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을 따름이며 시골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술가라는 말과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서로 완전히 다른 뜻으로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를 집어치워버렸고 이젠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다. 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혹이 완전히 정점에 달했을 때 요행이도 한 뜻밖의 사건 덕분에 그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다시 얻게 되었다. 안나 코르넬리아가 헬몬트 역에서 기차를 내리다가 한쪽 다리를 부러뜨렸던 것이다. 그녀는 당장 황급히 집으로 실려왔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그녀가 죽을까봐 염려하고 있었다. 빈센트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자신의 작업을 팽개쳐버렸다. 보리나주에서의 경험 덕분에 그는 우수한 간호부가 되었다. 의사는 반시간가량 그를 지켜보다가 이윽고 말했다. 당신이 여자보다 낫군. 당신 어머니께서는 훌륭한 손길의 시중을 받겠는걸? 누에넨 사람들은 별일 없는 따분한 때에 매정해질 수 있는 만큼이나 위험한 고비에는 친절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위로하는 마음 씀씀이와 함께 맛있는 음식들과 책을 가지고 목사관으로 왔다. 사람들은 진정한 경탄의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빈센트는 어머니의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서도 이부자리를 갈고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음식을 먹여드리고 다리 깁스를 손보았다. 두 주일이 다 되어갈 무렵엔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고쳤다. 빈센트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이 쓰는 시골 사투리로 그들과 얘기했고 환자에게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가, 환자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하는가, 방은 어느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상의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와 함께 얘기를 하여 그를 이해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도 결국 한 인간이다 라는 쪽으로 판정을 내렸다. 어머니가 조금 나아져서 날마다 잠깐 동안 그가 그림을 그리러 바깥으로 나갈 때면 사람들이 미소를 띠고 그를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젠 그가 그리를 뚫고 걸어갈 때에 모든 창문 가리개들이 차례로 밑에서부터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마르고트가 항시 그의 곁에 있었다. 그의 온순함을 보고 의외라는 듯 깜짝 놀라지 않은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다. 어느 날 그들이 환자의 방에서 나직한 소리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가 우연히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 인체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 있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배우려면 돈이 들 게 분명하거든. 마샬이 쓴 화가를 위한 해부학이라는 무척 훌륭한 책이 있는데 값이 너무 비싸서. 그만한 돈의 여유도 없어? 없어. 내 그림이 좀 팔릴 때까지는 여유가 없을 거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조금 빌려줘도 괜찮다면 정말 기쁘겠어. 알다시피 내겐 고정 수입이 있는데 그걸 어디다 써보지도 못했거든. 마르고트, 고마운 얘기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녀는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런데 2주일 뒤에 그녀가 헤이그에서 온 소포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뭐지? 그가 물었다. 열어봐. 소포를 묶은 끈에 작은 쪽지가 매어져 있었고 구름이 안에는 마샬의 책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쪽지에는 그 모든 생일 중 가장 행복한 생일을 축하하며 라고 쓰여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닌데? 그가 외쳤다. 아닐 테지. 마르코트가 웃었다. 내 생일이야. 나의 40번째 생일이야. 빈센트, 당신이 나한테 인생을 선물해 주었잖아. 자, 착하지. 그걸 받아요. 당신, 난 오늘 너무 행복해. 그래서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들은 정원에 있는 그의 작업실에 있었다. 근처엔 아무도 없었다. 단 한 사람, 빌리맨만이 안채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늦은 오후였고 기울어 가는 태양이 하얀 석회 벽에다 가느다란 빛 일항을 던져놓았다. 빈센트는 그 책을 손가락으로 가만가만 만지작거렸다. 테오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겉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책을 침대에 던져버리고 그녀를 두 팔로 껴안았다. 그녀의 두 눈에는 그에 대한 사랑으로 가벼운 물기가 어려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은 들판에서 별로 포옹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눈에 띄일까 두려웠던 것이다. 마르고트는 언제나 온 마음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몸을 내맡기며 그의 포옹에 빨려들었다. 그가 크리스틴을 떠난 지 이제 다섯 달이 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조금 걱정스러웠다. 그는 마르코트에게 혹은 그녀의 사랑에 상처를 주는 일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키스하면서 그는 그녀의 다정한 갈색 눈 속을 내려다보았다. 그에게 미소를 지어보인 그녀가 이윽고 두 눈을 꼭 감고서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입술을 조금 벌렸다.
서로 꼭 끌어안은 그들의 몸이 입술에서 발끝까지 하나로 밀착되었다. 바로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 침대가 놓여 있었다. 한 몸이 되어 그들은 앉았다. 꼭 끌어안은 그 포옹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토록 메마르게 만들어 놓았던 지나간 사랑 없는 세월을 모두 잊어버렸다. 해가 가라앉았고 네모난 벽에 흐렸던 빛도 사라졌다. 작업실은 부드러운 황혼에 잠겨 있었다. 한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는 마르코토의 목에서 사랑의 말을 대신하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새어나왔다. 빈센트는 자신이 10년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거기서 황급히 되돌아오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는 마르코토의 팔에서 몸을 휙 잡아빼며 벌떡 일어섰다. 그는 이젤 있는 곳으로 가서 그리는 중이었던 그림을 와락 뭉개버렸다. 아카시아 나무에 올라앉은 까치의 울음소리와 집으로 돌아오는 소들의 짤랑거리는 방울소리뿐 그 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순간 뒤에 마르코토가 조용하고 꾸밈없이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해도 돼. 그녀가 말했다. 어째서? 몸을 돌리지도 않고 그가 물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건 옳지 않아. 전에도 말했지만 빈센트, 상간마마께서 하시는 일은 잘못일 리가 없어요. 그는 한쪽 무릎을 털썩 꿇었다. 그녀의 머리가 베개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입 오른쪽 언저리로부터 턱 아래까지 이어지는 그 한 가닥 선에 또다시 눈이 이끌린 그는 거기에 키스했다. 그는 너무도 좁다란 그녀의 콧마루와 벌려진 두 개의 콧구멍에 키스하고 10년은 더 젊어진 그녀의 얼굴을 입술로 더듬었다. 어둑어둑해지는 가운데 그의 목에 양팔을 두르고 그를 받아들이듯 누워있는 그녀는 분명 20살 적에 그랬을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보였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마르코토. 그가 말했다. 전엔 그걸 몰랐지만 이젠 알겠어. 내 사랑,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다니 정말 다정해. 그녀의 음성은 부드럽고 꿈꾸는 것 같았다. 당신이 날 조금은 좋아하는 줄 알아. 난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그걸로 난 만족해. 그는 우르슬라와 케이를 사랑했던 것만큼 그녀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크리스틴을 사랑했던 것만큼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온순하게 자신의 팔에 안겨 누워있는 이 여인에 대해 무엇인가 몹시도 다정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에는 그의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는 단 한 여인에 대해 자신은 그렇게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저려왔고 그리고 우르슬라와 케이가 자신의 사랑에 응하지 않았던 까닭에 겪었던 그 고뇌를 떠올렸다. 그는 마르코토의 넘쳐 흐르는 사랑을 존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녀의 사랑이 조금은 역겨웠다. 그가 우르슬라와 케이를 사랑했던 바로 그만큼이나 자신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머리를 두 팔로 받친 채 어두워진 작업실의 널빤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는 우르슬라와 케이가 어째서 자신으로부터 달아났던가 하는 이유를 마침내 깨달았다. 마르코트, 그가 말했다. 내 생활은 가난한 생활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생활을 나와 함께 나누겠다면 난 몹시도 기쁘겠소.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함께 바로 여기 노엔에서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은 우리가 결혼한 뒤에 차라리 여길 떠나기 바라오? 그녀는 그의 팔에 애무하듯 머리를 비비면서 말했다. 성세에서 로시 뭐라고 말했지?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 나도 따라가오리다.